형. 어, 야. 형. 와. 야, 개코야. 우리 시민 개코. 잠깐만. 형 안녕하세요. 깜짝이야. 아니 시민 개코를 와. 야 우리 그 아니 네. 뭐 하세요? 저 오늘 스케줄 가려고 기다리고. 아 정말요? 형? 오늘 무슨 아, MBC에서 몇 시까지 가요 MBC에? 지금 가려고. 아 그럼 우리도 아 좀 아니 왜냐면 뭐 하세요 지금? 저희가 오늘 압구정동에서 아침부터 지금 촬영을 쭉 하고 아, 자꾸 주머니가 어디 있나 이제. 아니 이게 자기야 이거 왜 이러지? 아, 형, 이거 틀린 거예요? 아니 모르겠네. 아니, 이거 오늘 저희가 한 번씩 샀어요. 네. 아, 어때요? 압구정에서 쇼핑하고 뭐 이런. 아 이런 프로그램에. 자기야. 압구정 쇼핑하는 프로그램 아니고. 네네. 개코 씨. 아니 그게 아니고. 네.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이제 시민분들 만나신데 우리가 이제 저 시민. 네 저 시민이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조금만 혹시 뭐 괜찮으시면 네. 3분만 내줄래요? 네네네. 오늘 뭐 저 3분 정도 괜찮죠? 3분 3분 3분. 네. 좀. 저도 매니저분이 오셔야 돼서. 네. 아니 왜냐면 또 다른 프로그램 저희가 또 저. 시작하신 지 얼마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네 어제 촬영 첫 촬영. 아니 그러니까 일로 좀 오세요. 무슨 프로야? 저요? 제가 설명 드릴게요. 아 저기 우리 뭐 하시는 거예요? 압구정이 오면 네. 어, 셀럽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왔는데 아, 아 바로 우리 개코 형을. 아 아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민. 아, 시민이죠. 네. 시민 우리 개코 씨도 아까 조금 전에 만났던. 아, 우리 그 윤나 씨처럼 네네. 그냥 시민입니다. 네. 아,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구에 살고 있는 네. 네, 서울 시민 개코라고 합니다. 아, 개코. 예. 네. 일단 아, 지금 네. 어디 가시는 길이셨어요? 저 이제 일하러 저 일산에 가야 되는데. 아, 일산에. 네. 그 언더 나이팅 그 프로그램.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 첫 촬영을 시작해가지고. 아, 혹시 개코 씨는 요즘 고민 같은 거 좀 있습니까? 고민이요? 네. 일 때문에 뭐 고민이죠. 어, 뭐 어디인데요? 뭐 어떤? 그냥 이제 뭐 새 뭐 앨범이라든지 뭐 콘서트가 또 11월에 있어가지고. 아, 그렇죠. PPL은 네. 저희가. 아, 특별히 뭐 저희가 홍보하는 건 아니에요. 아, 지금 홍보를 하시려고 좀 그러신 거 아니에요? 네네.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아니, 그건 아니고. 네네. 저희가 이제 이 프로그램이 뭔지는 잘 모르시죠? 기사에서 많이 봤어요. 아, 기사에서 그랬구나. 워낙 또 지금 바쁘셔서. 맞아요. 네. 저희가 퀴즈를 내서 맞으신 네. 100만 원을 드려요. 진짜로? 네. 퀴즈를 내서. 100만 원 혹시 좀 그 받으신 뭐 하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한 턱. 제대로 써. 아 제대로 한번 써주고 싶어요. 그럼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You kiss on the block. 아 전혀 못 보셨구나. 네. 기사만 보셨구나. You kiss on the block. You kiss on the block. 하실 거냐? 퀴즈를 하실 거냐? 좋으면 좋다. 이게 아, 할 거냐? 저 이거를 외운 그 무한 도전처럼 그런 건데 아니 아니 아니. 자 죄송합니다. You kiss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시간이 없으시니까. 자, 네. 어, 객관식은 세 문제고요. 주관식은 한 문제. 시간 없으시니까 한 문제 그냥 바로. 그래도 그 객관식이 더. 아니 시간이 없어요. 아니 시간이 없잖아요. 아, 아 그 오래 걸려요? 네, 아, 이거 하다 보면 또 이게 뭐, 객관식으로 하는 게. 아니 근데 시간이 없잖아요. 아니 시간이 지금 없어요. 아니, 5분 안에 안 끝나요? 객관식이요? 아 객관식 5분 안에 끝날 수 있죠. 아, 근데 저희도 근데 좀... 맞으면 또 ATM기가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아 ATM기 그럼 주관식으로. 아 주관식으로. 아, 자 한 문제 빨리 왜냐면 시간이 없어서. 아 자 바로 갑니다. 객관식. 자 우리 아시는 분들이 계셔도 절대 답을 알려주세요. 시사상식 같은 거예요? 아 뭐 다양한 문제가 있어요. 자 문제 드립니다. 저 약한데.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을 방문해 화제가 됐었는데요. 문 대통령 평소 백두산과 이곳 트레킹이 오랜 꿈이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한반도 북부에 있는 고원지대로 한반도의 지붕이라 불리는 이곳은 어딜까요? 자 5초의 시간 드립니다. 5, 4, 3, 2, 1. 천지! 천지! 자 백두산과 천지다! 자 지금 5분 시간 있다고 그랬는데 2분 만에 네. 자 지금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자 정답은요? 아, 이거 검색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없어요. 아 네. 검색해서 100만 원 줄 것 같은데 죄송한데 그거 너무 저희가 좀 아, 네. 우리 시민 개코 씨에게 넘어 네, 네, 네. 예. 아 혹시나 우리 시민 아, 개코에게 넘어 아 네 저도 모르게 그냥 원래 제가 아, 죄송합니다. 자 정답은요? 개마고원이었습니다. 아 네 참 아쉽습니다. 아, 이거 또 와, 형 이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 형이랑 잘 어울려. 이거 완전 인싸되는, 예, 인싸되는 그 선글라스예요. 오, 멋있다. 예, 예, 이거 멋있어요. 이거 7호, 이거 아니에요? 본인 차? 아니에요, 저 와이스요. 아, 그래요? 아, 와이스. 아, 자, 그러면 제가, 저 네. 우리 개코 씨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 네. 오늘 진짜 이거 어디 방송국에서 하시는 건지 제가 챙겨보려고. 아, 형. 아, 진짜. 아 이거 저희 어르신들한테 TVN이고요. 네. 아, 나왔다고 얘기해야 네. 돼요. 네. 오늘 밤 11시. 오늘
오늘 밤 11시. 네. 네. 그러면 저기 우리 개코 씨 네. 들어가시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이거 이 차예요? 아니요, 아니요. 형, 솔직하게 얘기해. 스케줄 없죠? 아니, 자기야. 아, 진짜 있어. 아니, 지금 차가 없지, 지금. 아니, 우리 저기 이거 스타렉스 타고 가요. 우리가 데려다 줄게. 아니, 이게 지금 아니 너무 안 됐는데, 지금? 아니에요, 저 정말 뒤에서. 그래, 그래요. 그러면 개코 씨 가요. 고마워요. 네, 들어가요. 형, 들어가세요. 네. 진짜 잘 어울리네요. 역시 연예인은 연예인이네. 어? 순방아! 어? 순방아! 어, 우리 세븐틴에서! 아, 깜짝이야! 어, 세븐틴! 아, 이거 웬일이야! 이렇게 해서 온다 몰라! 이렇게 해서 온다 몰라! 어, 안녕하세요! 아, 순방아, 너 어디 가? 저 스파티키 녹화 있는데 시간 잠깐 남아가지고. 아, 그래요? 아, 진짜. 아, 이게 너무 좋은데? 아, 지금 시간 많이 없죠? 아니요, 있어요. 아, 있어요? 아, 그럼 우리 잠깐 좀 같이 좀 얘기 나눈대요? 네, 네, 합석 좀. 아, 아, 매니저님 괜찮을까요? 잠깐. 아, 네네. 아니, 지금 우리가. 아니, 좀 미안. 근데, 혜나 씨. 네? 왜 갑자기 얘기를 안 해요? 좀 앉아도 돼요? 네네. 왜 이렇게 긴장. 여기 좀, 예. 네. 막 퀴즈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네. 네. 아, 요쪽에 아무도 안 지나가고. 네. 여기 몰려있어가지고. 네. 싸움 난 줄 알고. 아, 싸움 난 줄 알고? 아, 싸움 난 줄 알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 진짜. 앉아 계시길래 하다가.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셨어요? 지금 이제 방송 녹화가 있어서. 몇 시부터 녹화예요? 어, 스탠바이가 7시인데 거의 1시간 텀이 나가지고. 아, 그러셨고. 어, 어우! 와! 어, 선배님 안녕하세요! 그러셨고. 어, 어우! 와! 어, 선배님 안녕하세요! 어, 저 뭐야? 에이핑크! 아, 에이핑크! 여기 압구정 노도가 아, 여기가? 네. 네. 아, 여기가 이게 오후 4시 5시 되니까 네. 스케줄들을 많이 가. 어, 아유, 야, 나오다. 안녕하세요. 나나 뒤에 차. 어, 뒤에 차. 아유, 야. 아유. 어디 스케줄 가는 거야? 들어가. 어, 연예인들이 미안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가 불러놓고 뭘 하라는 말씀이신데. 네. 네, 미안합니다. 아니 좀 갑작스럽게 우리도 지금 너무 놀라가지고 좀. 그래도 압구정에서 연예인들 만나면 막 넘어서. 아, 우리가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재성이 형이 큰 차만 지나가면 네. 연예인. 네. 아 여기 완전. 아 좋습니다. 어? 어 내 어? 어 내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고등학교 때 친구. 아, 경찰 됐어? 와, 아유, 악수만 한번 하고 있습니다. 아, 좀 순간 씨. 와, 이거 얼마 만에. 우와, 나 깜짝 놀랐네. 아니, 고등학교 때 친구라고? 어디 있어? 아, 진짜? 압구정으로. 아, 진짜 멀리네. 대박이네. 아, 죄송해요. 너 고등학교 때 친구가. 야, 어, 잠깐만. 일단 이게 두 분 네네. 하고. 네네. 아, 잠깐만. 네네. 얘기하고. 네네. 아니, 고등학교 때 친구라고요? 예, 고등학교 때 친구. 아, 진짜? 어, 너무 깜짝 놀랐네. 우리 저 두 분 얘기하다 지금 만나가지고 순간 씨하고 좀 많은 얘기는 나누지 못했지만 그래도 세 분에게 똑같이 저희가 퀴즈 드리기를 네. 드립니다. 아, 자,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를 얘기하시면 돼요. 네. You kiss? Oh yeah. 아, 그때 아직 방송 안 봤나요, 순간 씨? 아니 뭐 그 OS? OS? Yeah, yes. Yes.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세 분께 여쭙겠습니다. You kiss? Yes. 좋습니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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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좋아, 좋아. 엘리트, 엘리트. 자, 잘못 뽑으시면 엘리트. 아, 품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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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파이. 그거는 나눠 쓴. 그거 나눠 쓴 건 품파이. 자, 문제 드립니다. 최근 비틀즈 출신의 이 가수가 36년 만에 솔로 앨범 이집트 스테이션으로 빌보드 200 차트 1위에 올라 화제가 되었습니다. 70대 나이에도 저력을 과시한 이 가수는요. Yesterday. Let It Be, 헤이주드의 작곡가이기도 한데요. 이 가수는 누구일까요? 자, 표정이, 표정이. 아니, 이걸 나한테 왜 물어봐. 표정이. 5초의 시간 되나요? 5, 4, 존 레논? 아니야. 3, 2, 1. 정답은 네, 네. 폴 맥카트니였습니다. 아! 아유. 야, 아깝다. 아, 존 내는 아깝다. 아. 말이 안 돼. 뭐가 말이 안 돼요? 제가 만약에 탄다면 여러분들께 어.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네, 진짜로. 아, 진짜요? 못 맞출 것 같은 거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아, 이미지라도 좋았나? 아, 이미지라도. 자, 마지막 선택. 뭐 객관식도 좋고 주관식도 좋아요. 저도 주관식. 아, 주관식. 자, 어차피 주관식은 한 문제가 남았기 때문에. 네. 가을철
짐승의 털이 가늘어지는 현상을 뜻하는 이것은요. 털끝만큼 적거나 조금인 것을 비유하는 말인데요. 이 음절의 이 한자어 무엇일까요? 한자어요? 예. 한자어라면 이제 4, 3, 2, 1. 간담선을. 간담선을. 자, 정답은? 아, 내가 알 거? 추호입니다, 추호. 추호의 거짓말도 없이. 아, 추호의.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늘 이게 좀 아, 아쉽다. 이게 문제 순서만 잘 갔으면 아니, 살짝만 돌아가서 폴 맥카트니하고 폼페이만 갔으면 자 저희가 그 대신 선물을 세 분께 좀 드릴게요. 요즘 인싸 안경이라고 이거 완전 핵인싸 핵인싸. 어 이거는 의상이 딱이다. 순간 한번 써봐요. 오, 오 야, 잘한다. 어 역시 연예인은 연예인이야. 아 어울린다. 승관 씨 근데 발이 좀 발가락이 차갑거나 그러지 않아요 지금? 딱 갈아 신, 딱 갈아 신으려고 했는데 찰나해. 혜나 씨도 한번 써봐요. 혜나 씨도 이거 좀 굉장히. 예. 오. 어울린다. 어울려. 좀 아쉽죠? 네. 100만 원 못한 거 아쉽죠? 혜나 씨 지금 졸려요? 아니요. 빨리 도서관 가야 돼요. 왜 왜? 공부하러. 어. 어, 우리가 뭐가 돼요? 아, 잠깐, 지금까지 우리랑 잘 놀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네. 자, 우리 승관 씨, 오늘 네. 네. 말씀 잘 하시고요. 진짜 감사합니다. 아 이분은 근데 어, 저하고 저 개인적인 또 충분히 좀 있는 분이고 아 그러시죠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이분이 예. 굉장히 그 애청자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저 유퀴즈 굉장히 또 애청자시고 어, 더구나 이분은 좀 예능에 대해서 약간의 그 애정과 네. 어, 더불어서 약간 리스펙이 있는 분이에요 아 예. 오시는 것 같은데요? 아 이분은 좀 그 아 멀리서 봐도 멋있다 이분은 포스가 있어요 네. 네. 아, 솔직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네네. 아, 형님은 좀 아는 형님 중에 어, 나름 되게 멋있는 형이에요. 아, 실루엣이 와, 벌써. 실루엣 또 와. 아, 저 형은 좀 실루엣이 아, 기가 아, 막혀. 실루엣. 우리 유키즈. 네. 예. 우리 두 번째 연예인 피피. 아. 우리 차승원 형님. 아, 안녕하세요. 와. 오랜만에 형 멀쩡한 모습 보네. 아, 이게 내가 너만 만나면 3D인데. 아, 그러니까. 얘만 만나면 고생해. 네. 아니, 형이 아, 맞아요, 맞아요. 내가 진짜 그래. 형을 만나서 이렇게 오랜만에 좋은 향 맡아보는 거 오랜만이야. 그래. 청담동에 사시는 차승원 씨 아, 저희가 만나러 왔습니다. 네. 네, 맛있죠? 맛있죠? 맛있죠 아니야? 아, 좀 배고파서.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형님, 초면에 죄송합니다. 형 미안해요. 내가 배고파서. 저녁 때가 되면 너무 그래도, 배고파. 저, 그래도 지금 맛있죠가 뭐예요? 그래. 난 그 난리 없네. 느닷도 없이 맛있죠 그래서. 아, 형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형 일단 앉아서 얘기해요. 저희가. 예, 예. 저 의자, 의자 주세요. 어둡게 괜찮아요. 맛있죠는 또 화제가 되겠는데요. 맛있죠? 아, 형 미안해요. 네네. 아, 근데 실제로 보니까 진짜 멋있으시네. 아, 승원 형은 진짜 예, 제가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아는 형들 중에 형은 멋있는 걸로는 탑 1이에요, 형이. 어, 형이 제일 멋있어. 내가 아는 형들 중에 진짜. 제일 멋있어. 아, 진짜요? 그래. 아니, 진짜 내 주변에 있는 형들 봐봐. 뭐, 용만형, 석진형, 뭐, 다 형, 뭐, 엉망진창이잖아요. 비교 대상이 안 되잖아. 비교 대상이 안 되잖아. 아니, 그러니까 일단 좀 인사를 좀 해주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예. 저 추석 때 개봉하는 영화로. 아니, 벌써 하시면 안 돼요. 급해, 나. 아니에요. 얼마 안 남았어. 따로 있어. 형, 피폐 시간이 알았어. 따로 있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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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추석 차승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그 정도는 아, 그건 괜찮죠, 네. 그건. 네. 저희들은 뭐 연예인 차승원 씨가 아니고 시민 차승원 씨. 네. 아, 그리고 이곳에 모시는 분들도 그렇고 보시는 분들 다 자기님으로 부르기 때문에 네네. 아, 우리 그 연예인 아, 자기님 예, 우리 솔직히... 차승원 씨입니다. 아, 유퀴즈에 뭐 이렇게 하면은 가끔 저한테 문자를 좀 해요. 아, 어, 재석아 야, 이거 뭐 되게 어, 괜찮더라. 오, 어, 뭐 이런 문자를 저한테 굉장히 좀... 좋더라고. 이 예. 아, 혹시 그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까? 그 앞에서 텃밭 가꾸셨던 아, 난 그 인천에서 아, 어머님이요? 그래, 네가 해놓고 네가 물으면 아, 예. 어떡해. 아, 저도 아, 얘도 아주 지나가면은 약간 막하는 애구나 아니, 아니,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저는 체크하는데 근데 텃밭에 가꾸시는 분들 몇 분 계셔서 아니 네. 너무 너무 어머님이 행복 바이러스예요 아, 그러면 그 어머님 보고서 야 네. 역시 삶은 아름답고 살아볼 만하다 이런 아. 거를 또 어, 보고서 느꼈죠 아니 그 그게 궁금한데 왜 굳이 수많은 프로그램 중에 왜 여길 나오신 거예요? 글쎄요 그 뭐 큰 이유는 없었고 네. 그냥 전반적인 이 프로그램의 어떤 색깔, 결 이런 게 좋았어요. 그냥 시민분들 만나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들어주고 아~ 또 선물도 또 드리고 네. 이런 거, 이런 데서 오는 어떤 진솔함 뭐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여기 나오면 약간 좀 그런데 휩쓸려서 얻어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아, 잠깐 뭘 자꾸 노리세요? 여기 나와가지고.